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종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만 참된 종교일까? 우리가 왜 절에 가서 앉고 왜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까? 그걸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될까요?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이 희미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라 그러고 말이라 그러고 뭐 개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누구나 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종교라는 형태로 나타난 건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대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00살까지만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영원히 좋겠어요.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 살면 좋은데 당뇨병 걸려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인간이 신을 생각할 때는 벌써 영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옆집보다 못 살아. 우리 옆집에 금덩어리가 두 개 있어. 내가 이거를 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에게는요, 도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념은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가 남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한테 누가 가르쳐줘서 있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있어요. 사람한테 내가 누구를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관념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걸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과연 그런 게 왜 있냐는 거예요. 내가 힘을 띄워가지고 이놈을 제압을 하고 내가 그걸 뺐어. 그럼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거를.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관념, 도덕적 관념, 종교적 관념,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나보다 나은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찾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게 신일 거야 하고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은 뭘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뭔가 신을 찾긴 찾는데 자꾸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뭔가를 찾아가긴 가는데 아 이것도 신일 거야 저것도 신일 거야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긴 겁니다. 신을 인간이 올바르게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올바른 종교는 어떤 건가?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종교는 어떤 건가? 이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참된 종교의 조건이 뭐냐? 인간을 찾아와야 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파키스탄이나 저쪽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세 차례 어디를 찾아갑니까? 메카. 예루살렘 메카라는 곳에서 메카 그 길을 향해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길을 갑니다. 걸어서 메카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신 만나러. 자기 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아,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재산 다 팔아서 찾아오라고 하는 신이 그게 올바른 신입니까? 참신을 만나는 방법은 신이 인간을 찾아와야 되고 신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말씀으로 보여줘야 돼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신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신은 무궁무진, 전지전능, 완전히 선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신을 볼 수 없는 이유, 만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가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 나는 죄 없다.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신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가 있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산에 가서 막 폭포 흘러내리는 데서 뭐예요? 수련한다 그러잖아요. 돛 닦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을 만나려고. 자기가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 절대 못 만납니다. 백날 연구해봐야 신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전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때라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때를 알려주셨어. 원래 시간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 시종이 뭐예요?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백날 연구해도, 천만 년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달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신을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죄로 어두워졌으니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참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걸 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야말로 참된 종교라고 지금 변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도 기독교가 뭐 참된 종교냐? 다른 종교는 뭐 없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신을 알려면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말씀으로. 말씀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백날 연구하고 돌을 닦아도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백날 세워봐야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설령 알아도 그 길로 갈 수도 없어요. 혼자서는. 인간은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종교는, 참된 종교는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와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또 그 신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왔던 곳이 어디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십시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종교는 결국 뭐냐? 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관한 문제예요.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영원이요, 영원. 참된 종교면은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근원에 대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있죠? 흙에서 왔으니 다 흙으로 가라. 그 다음에 참된 종교는 신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윤리관도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는 보면은 특히 이단들이 그러죠. 부모 가정 다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세요. 여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남편 버리고 오세요. 이혼하고 오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어? 구원판이 뭐 자기들만이 최고래.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 혼자 영원히 살라고. 그게 무슨 참된 종교예요? 진짜 참된 종교라면
내 자식과 내 남편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욥기 36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염려하사 반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물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우리는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생각하잖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그를 알 수가 없어요. 물방울을 가늘게 만들어서 빗방울로 만드신대요. 그리고 빗방울을 정발시켜서 안개로 만드신대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신대요. 그리고 그 번개불이 바다 밑바닥까지 비추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신대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번개치는 게 그게 자연과학적인 뭐 기후현상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경고하시는구나. 음식을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뭘로요? 빗방울과 안개로. 그리고 우레가 다가오는 풍물을 알려준대요. 우레소리 천둥을 한번 치면서 천둥을 듣고 동물들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바람이 불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가축들도 안다. 가축들.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가축들이 먼저 알아. 이걸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겠어요, 인간이 이걸? 그래서 진정한 신이라면 선, 윤리적이고 거룩해야 되고 인류에게 진정한 선과 의와 거룩과 진실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또 신은 인격적이래요. 인격적이란 말은 영성, 지성,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제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통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과 감성,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언하신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신,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신,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신, 인간관계가 신과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실상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신, 그 신이 있는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죄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하고 우리한테 처방전까지 가르쳐주는 종교,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그게 진짜 좋은 의사지. 정확한 진단도 하고 그리고 예방도 해야 돼. 치료도 해야 돼. 어떤 약물을 써야 되는지 알아. 또 정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돼. 입원을 해야 돼.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돼. 진짜 종교라면 원인과 상태와 치료할 수 능력 다 있어야 돼.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병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 죄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걸려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죄는 어떻게 해서 기원이 어디다. 누가 왜 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죄에 대한 원인과 또 죄가 있게 된 까닭을 얘기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겠죠. 죄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처방까지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가서 네가 해결해라가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한테 보내줬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우리에게 처방전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 삼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 생명에 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 중에서도 개, 고양이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권사님,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종교는 인간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게 진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 이런 걸 완벽하게 해결해서 진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인 종교라 해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참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미사에 가서 거기는 거룩하더라, 조용하더라, 개신교 교회보다 낫더라. 아니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 해도 이런 인생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참된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종교는요, 영혼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 천국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아 헷갈려. 아 가봐야 알겠는데. 아니요. 기독교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당연히. 생명이 되었다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 그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영생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이 영원 세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영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천국 소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는 가짜거나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참 종교의 조건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인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 영생. 할렐루야. 아, 영생하니까 막 눈을 번쩍 뜨시네. 영생은 좋긴 좋나 봐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 얼마나 좋으면은 성경 66권에 온 전신에 영생이란 말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할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 길긴 하지만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 말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산을 두 개, 세 개를 넘어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았다고 얼마나 더 기뻐하는, 온 동네 잔치를 다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요,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회 한 분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한 사람 모시고 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급이 쌓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한 제시가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만남과 윤리관이 있고 인간의 실상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 타 종교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분명한 해결점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다 윤리적으로 건전합니다. 그런 종교도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이런 조건들을 전체적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뭐 용왕신 뭐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참 종교의 조건들을 거의 하나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은 참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라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겁니다. 제가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이런 사실들 기억해야 되고 이걸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어떤 말로 미혹을 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으러 가잖아요. 돌 위에 앉아있잖아요. 한 60년.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아요. 그래도 신을 못 만납니다. 그런 종교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어요. 거기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생명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상식을 만족해 하는 신은 잡신일 뿐이며 인간을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